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오늘은 한간에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는 스스로 신을 자처하신 분들, 그러 인한 큰 사회적 파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편 봤고요.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얘기들을 다뤘지만, 사실은 다뤄지지 않았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은 사실은 수없이 반복돼 왔었죠. 문제는 그런 것에 어떤 문제와 고발을 그냥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요. 왜? 인간은 다 영적 존재니까. 사람이 그냥 몸뚱이만 갖고 살아가는 게한 인생이고 한 삶이라면 그런 욕구가 없을 거예요. 배부르면 돼. 몸 따시고 등 따시고 좋은 옷 입고 안락하고 편안하면 그걸 충분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런 걸로 만족스러워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마음은 한편에선 공허하고 불안해.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은 누가 채워주느냐,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종교였죠.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세속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자처하고 또 그런 존재가 어떤 또 신통력 같은 것들 이렇게 발휘하면 기존 그런 종교 체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이제 많은 종교들이 또 해왔지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성을 강조를 해요. 죄성을. 근데 그게 그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강조하는 게 이미 수천 년 동안 사실은 많은 기성 종교에서 해왔었던 방식이고 너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너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그 죄는 너무 커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메시아적 존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해. 영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 사실은 이제 강도의 크고 작음이 있지. 무리를 일으킨 그런 종교단체에서 했던 행태들의 다양한 면모들이 사실은 이미 이래저래 사실은 존재해 왔었던 것들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챗GPT 얘기를 다루면서 챗GPT한테 제가 처음 했었던 질문이 야, 이렇게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비판적 사고방식을 더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추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무비판적이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피해를 보신 몇몇 분들의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미 검증된 팩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전달되는 뉴스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무비판적인 특정 믿음과 신앙의 대상에 대한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비단 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하게 반복하고 재현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그거를 분별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많은 경험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정보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습관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건강한 사고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보통은 이제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서 사실은 그게 더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죠. 권위에 복종하는 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반발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냥 순종되어 오는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일종의 이제 길들여지고 가스라이팅이 되면은 이제 정신적인 독립보다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한 거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고 깨어나고
나도 동등한 인격이고 나도 동등한 영적 존재로서 신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미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의 대리인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 인생을 맡기고 복주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신앙과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기도나 명상 가운데서도 서 전달되는 그리고 꼭 기도와 명상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늘 전달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가르침과 메시지들에 내가 열려 있음으로 해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구하고 누가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터득하고 알물고 그걸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그 맹목성에서 벗어나는 것.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보거나 뉴스를 접하더라도 이제 흥분하고 그걸 막 이제 비난만 하고 사실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용인될 수 있었던 어떤 그 사회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종단이나 특정 인물이 사라지거나 제거가 되더라도 그런 현상은 재발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스스로 홀로서서 비판적 사고방식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 하기보다는 권위나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고 부조리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막 분노를 분출하고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하는 건 쉬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사람들은 그 분노를 소비해. 분노만 열심히 소비하다가 끝나. 언제든지 사실은 그런 일들은 재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성찰해야 되고 어떤 전제로서 변화되고 탈바꿈이 돼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면은 집단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 직면을 해야 되고 그 현상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